동요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예! 오늘 보니까 대구가 재밌었네 뭐. 예!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마다 하이! 저희를 쳐다보면서 나라 좀 바로 잡아달라고. 맞죠. 우리 공화당밖에 믿을 사람들이 없다고. 맞습니다. 대구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예! 말씀하시는 그 눈빛을 여러분 읽었습니까? 예! 대구가 디비졌어. 맞죠. 이제 디비졌어. 위대한 보수 우파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는 보수는 대구에서부터 새롭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 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께서 우리 조원진 대표가 대구를 대표해서,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지키고 대통령 박근혜와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서울에서 대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조원진 대표만 달랑 당선시키고 우리 공화당 대구기 세력을 대구에서 다 떨어뜨리면 대구는 가망이 없다,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다. 맞아. 조원진 대표뿐만 아니라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위대한 혁명군을 대구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뽑아 주실 것을 강국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 우리 조원진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수 분할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는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표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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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 그렇게 안 한다.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예! 여러분의 위대한 혁명군, 대한민국의 보수 혁명을 이끌고 있는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아요. 맞습니다. 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끝이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 대구 당신들의 미래도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께서 나오셔서 대구 예산 꼴찌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이 성공시켜주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대구의 미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이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압도적으로 대구에서부터 보수 우파의 혁명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부탁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탄핵 63명의 역적들, 역적 중에 괴수 유승민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쁜 놈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대통령 치마자락 붙들고 국회의원을 네 번씩 해쳐먹은 놈이 그래야 할 일이 없어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구를 배신하고 보수 우파를 배신한 유승민을 당신들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가 없는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역사 속에서 파매질 거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역적을 처단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가리 들고 뻣뻣뻣이 세우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놈들, 여러분들께서 몽땅 처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승민을 처단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그놈들이 요즘 지들이 보수 우파네. 웃기가 안 찼네. 가짜 보수 우파, 그것도 내가 이름 잘해준 거예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시는 여의도 바닥에서 낯짝 들고 다니지 못하네. 대한민국 역사책에다가 이름을 이완용처럼 박아놔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배신자의 우두머리의 유승민을 여러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구시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의 성지는 대구 TK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 가면 한 군데 더 있다, 의정부라고. 제가 만들려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90살 넘으셨는데 혹시 의정부 가서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서문시장에서 결혼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서문시장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오늘 내가 꼭 가가지고 서문시장에 계시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노라. 근데 제가 말렸어요. 글쎄 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못 오신다고 제가 말렸어요. 여러분, 세 번째 미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서 얘기해요. 보수 우파가 단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겨.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단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놈의 새끼들이 탄핵을 묶고 가자고 그러잖아. 탄핵을 묶고 가자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을 묶고 가자고 얘기하는 놈들에게 탄핵은 묶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탄핵을 막지 못한 우리 조원진, 홍문정 큰 죄졌으니 국민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겠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우리 조원진과 홍문정이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활복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석을 놈들아, 니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들이 당대표라고 모시고 대통령 선거에 지들 말 맞다나 박근혜 박근혜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역사를 배신하고 보수 우파를 배신하고 대구를 배신한 놈들이, 대구기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국민들이 얼마나 착하냐. 니들이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저는 탄핵을 잘못했어요. 촛불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했어요. 아니면 여당 놈들이 무서워서 했어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태국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듬켜 안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놈들아, 니들이 눈에다 힘주고 목에다 힘주고 고개 빳빳이 들고 탄핵을 잘했다고 역사에 맡기자, 묻고 가자, 개소리하지 마라 이놈들아. 그런 사람들,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될 겁니다. 보수 우파는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것이며 보수 우파의 종갓집으로서 대구와 경북의 사상을 이어내려가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탄핵에 찬성하고 미안합니다. 내가 오픈가 봐. 탄핵에 찬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못한 놈들은 처단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무덤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이 저 공산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당하시던 날 박근혜 대통령이 38선언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이 앞에서 우리의 돈 한 푼 먹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한 놈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통합하자고 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제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손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잘한다 얘기해 주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복귀하셔야 합니다. 혁명군에 조인하셔야 합니다. 혁명군과 함께 전진, 전진, 전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